샤넬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. 박스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카멜리아랑 이 블랙 앤 화이트가 주는 그 묘한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은 사이즈가 좀 작은 박스죠. 가방은 아니고 제가 뭘 샀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? 일단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카멜리아를 잘 떼고 이렇게 항상 박스에도 하나 붙여주고 이 종이 박스에도 하나 붙여두더라고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박스가 나오고 더스트백에 예쁘게 잘 들어있어요. 이번에 제가 구매한 것은 카드 지갑이에요. 카드 홀더인데 이 디자인은 클래식 캐비어 은장입니다. 지난번에 시카고 갔을 때랑 다른 곳에 갔을 때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웨이링을 걸어놓고 왔었는데 이 제품은 매장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VIP한테만 판매가 되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처음에 SA님이 제가 이제 원하는 여지가 원하는데 블랙 색깔 있냐고 했더니 그때 베이지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아마 못 구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재고를 딱 봐주셨는데 다른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빨리 가보라고. 그래서 제가 갔는데 거기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지점에서 여기 재고 확인하고 왔어요 하니까 비밀의 방 같은 창고로 가시더니 이 제품을 가지고 와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아무도 오픈을 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고 한 것 같아요. 같은 거 보니까 아마도 다른 SA분의 VIP님께 주려고 빼놨던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안에 보면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되어 있고 가격은 샤넬이 진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얘가 625불. 요즘은 샤넬에서 이렇게 보증서 카드를 주지 않고 이 안쪽에 이렇게 칩이 따로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딱 원했던 게 블랙의 캐비어였어요. 사실 뭐 은장이나 금장은 중요하지 않았고 왜냐면 그냥 블랙 자체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장이나 은장이나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갔을 때 거기 SA님도 제가 블랙을 원한다고 하니까 금장 원하시죠?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은장이나 금장이나 상관없어요 라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정말 운 좋게 바로 보자마자 주세요 라고 했던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에 설명서 같은 거 들어있고 제가 사실은 원래 카드 지갑을 이거를 썼어요. 이게 제가 결혼하고 초에 얘도 뉴욕 소호점에서 샀었는데 제가 이거를 산 지 한 7년이 넘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딱 700불이었거든요. 아직도 기억나요. 이 가격이. 근데 지금 이게 거의 600불 초반이니까 샤넬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거죠. 그래서 얘는 요즘 장지갑을 좀 많이 안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제가 이제 애기 어릴 때 가방에 넣어놨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얘가 지금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가죽이 손상이 되기는 했어요.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빨간색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색으로 골라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그냥 한국 거 한국 뭐 돈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그냥 넣어두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카드 지갑을 사용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. 이거 그냥 너무 귀여워서 샀다고 했는데 남편이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프다고 하는데 불만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바꿔주고 싶다고 하니 제가 냉큼 받았죠. 그래서 이건 안쪽에 보면 카드 슬롯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가죽이 상하니까 적당히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카드를 제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카드 지금 한
5개 정도? 5개 정도 넣으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아이디는 1층에 남편 지갑에 있어가지고 없고,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건 일단 놔두고, 그래서 요 정도 넣으면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. 넉넉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캐비어다 보니까 어쨌든 스크래치에 좀 더 강하니까,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좀 더 실용성이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캐비어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. 제가 가방을 램스킨이 있는데 진짜 이 모서리 부분이 다 달았거든요. 제가 좀 험하게 쓰기도 하고. 어쨌든 득템한 클래식 카드 지갑입니다. 야, 잘 쓸게요.